해양청은 해양위험기상으로부터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1일부터 전국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기상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원 오은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절개상 처서가 지나면서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점점 일교차가 심해지기 시작한다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얇은 겉옷을 챙기셔서 감기도 조심하셔야겠고요. 곧 다가올 가을도 차분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8월 넷째 주 날씨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53개 항만에 대해 선박 안전 운항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상 정보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상청 해양기상정보 전달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항만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정보는 해양기상실황, 해구 예측정보, 초단기와 단기 항만예보, 해상특보 등입니다. 항만 기상정보 서비스는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여객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최적의 항해 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해상활동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쏭달쏭한 기상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기상백과사전입니다. 8월 23일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였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잎이 비뚤어진다는 속담도 있지만 그럼에도 낮 최고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기상백과사전에서는요, 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막바지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기상현상이자 해상현상으로 여름철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너울과 이안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너울은 바다에서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입니다. 하지만 이안류는 동해뿐만 아니라 남해, 서해, 제주도 등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요.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해류를 말합니다. 너울과 이안류는 사전적 정의만큼이나 그 발생 원리도 다른데요. 저기압이나 태풍처럼 바람이 강한 곳에서 만들어져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인 너울은 파도의 주기가 5초 안팎인 풍랑보다 긴 10초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파도와 파도 사이의 간격이 길고 많은 양의 물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결국 파도의 높이가 높지 않아도 해안에 닿을 때 발산하는 에너지 자체는 훨씬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너울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위나 해안가, 방파제 등에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안류는 해안에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모여든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먼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생깁니다. 파장의 긴 파도와 고립해여 있는 해안이 수직으로 부딪힐 때 이안류가 발생하는 만큼 해수욕을 하던 사람들이 이안류에 휩쓸리면 의지와 상관없이 바다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철 피서객들과 관광객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너울과 이안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라디오나 TV, 인터넷 등으로 기상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 해안 근처로의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행동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뜨거웠던 올여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날씨온 뉴스와 함께 8월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